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카메라를 켰어요. 왜냐면 열흘 만이거든요. 열흘이면 진짜 진짜 오래됐죠. 문 잠가놓고 지금은 집에서 패션하우스 착용샷을 찍고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요. 요새 엄마 집 가서 밥을 먹거든요. 왜냐면 제가 맨날 사 먹으니까 몸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오늘 근데 맛있는 거 먹는데 사실 다이어트 핑계로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먹는데 그래서 오늘 차 갖고 가는 이유가 사실 집 앞이라서 굳이 차 끌 필요가 없거든요. 오히려 차로 가는 게 더 멀어요. 계속 돌아야 되니까. 근데 오늘 사무실에서 혜인이 택배 들고 호주로 보내줘야 되고 요새 바쁜 일을 좀 빡세게 다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딱 바이오더마 영상이 올라간 날이에요. 좀 광고가 한 번에 좀 우다다다 이렇게 시즌에 맞춰서 있었는데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어서 제가 주말 내내 일만 했거든요. 또 또플리트를 한번 갈까 요 생각이 있습니다. 세차 어디 갔는지 세차해야 돼요. 잠시 후 세차 세차 270m 이거 보내는데 20만원 나오면 어떡해? 담담해. 이걸로 막 두? 택배비 얼마야? 많이 나오겠네요? 빼야 되나? 그게 같이. 일단 저기다 조금 물어볼게요. 네. 올려놓고. 요것만 20만 5,750원. 그럼. 아마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. 이게 더 가볍지 않나? 반 정도 되거든요, 무게가. 와 이거 할인 엄청 많다. 근데 엄청 큰데? 박스는 같은 거세요? 네, 같은 박스. 무게가 다른데도 비슷한 거예요 가격이? 아까는 박스 부피랑 무게 중에 더 무거운 걸로 봤는데 지금 박스 부피가 11kg 나오시고 무게가 12kg 나오셔서 아까 20만 원 정도 되신 거고요. 아 그러면 가격이 조금 주나요? 5호만 돼도 9.7kg 정도 되거든요. 아 그러면 저희가 박스를 하시면 5호로 하시면 16만 원이잖아요. 16만 9천 원이요? 이렇게 하면 택배비 40만 원이었잖아 방금. 그거 하면은 내가 우겨 넣을게.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35만 원 되고 5% DC 받을 거야. 짠다 짠다. 과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먹는 거 까다롭게 보는 사람이라 성분에 따라서 걔네들이 폐기해버릴 수도 있어요. 근데 비닐 알바를 안 되고 오일 알바도 못했지. 여러분 혜인이한테 택배 보내려고 지금 우체국 와가지고 붙였거든요. 근데 택배비가 원래 한 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. 근데 이게 크기가 크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최대한 압축을 했어요. 최대한 4호에 넣어서 가격을 한 5만 원 깎았어요. 그래서 총 35만 3천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그 QR코드로 미리 접수를 하면 5% 할인을 해준대요. 그래서 5% 할인 12,300원을 받아서 34만 800원이 나왔습니다. 그렇지만 뭐 친구한테 보내는 거고 혜인이가 진짜 잘 못 먹고 살고 많이 걱정돼서 나름 엄마의 마음으로 보냈습니다. 혜인이도 알 거예요. 제가 대학생 때부터 혜인이를 거의 엄마처럼 챙기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비싸다는 걸 어제 찾아봐서 좀 덜 충격적이긴 하네요. 열심히 살아야죠. 오랜만에 아니야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필터 커피를 시켰습니다. 맨날 아메리카노만 사 먹어서 궁금해서 필터 커피를 시켜봤어요. 얘는 맨 마지막에 있던 거고 이거는 케냐? 아니야 이게 케냐 이게 쿠바인가? 그래, 티라미수 하나 시켰어요. 우리 일로 왔었냐? 반대로 왔었지. 얘 못 찾는데? 아씨 반대. 다시 착샷 내일 딱 하나만 찍으면 된다. 다 찍었어. 소리 나잖아. 소리 나잖아. 안 들려? 너 진짜 귀가 하나도 안 예민하구나. 나잖아. 기다려봐. 자 지금 다시 들어봐. 아 아까 났는데? 사람 있네. 장애가. 어? 화면 있어.
약과 하나 냉동실에 넣어볼까? 아 그때 제일 최근에 먹어? 응. 그렇지 왠지 다 못 먹을 것 같아 이 통기한 하나. 아니 누나 오늘 장인 약과는 가져가던가. 야 이거 노트북용 맞겠지? 근데 왜 이렇게 작지? 이렇게 작을 리가 없는데? 오늘은 오랜만에 평일날 놀아보려고요. 그래서 제가 가고 싶던 설렁탕집에 갈 거예요. 어 추워. 제가 예전에 햇님님 영상에서 봤던 하동관에 가고 싶은데 어느 하동관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거든요. 추워. 오랜만에 밖에 나갑니다. 진솔이 아는 형이 저에게 주신 가방. 귀여워 오. 되게. 끈은? 끈은 안쪽에 끈 있더라고. 어. 이거 봐. 브랜드 이름은 바이오크? 어? 지아 옹아 빠져! 어 빠져? 어 응. 그건 몰랐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내 건데 1분인데? 근데 너무 많이 넣지 마. 근데 카메라 넣어. 너무 쓸쓸하잖아. 파 좀 넣고 찍어야겠어. 김치 맛있어 보인다? 파 못하면 추가해. 받을게요. 땡큐 태호. 간이 별로 안 됐는데 되게 감칠맛 나. 한번 먹어볼까? 나 그리고 이게 봤는데 별로 안 뜨겁단 말이죠. 근데 그게 70도를 유지한 밥이랑 이거랑 먹기 가장 좋은 온도. 어제 술 먹었구나. 응? 어제 술 먹었네 생각해보니까. 맛보기랑 좋아한다면? 맛보기. 왜요? 맛보기 더 맛있어. 어, 각자 아주 열심히네. 각자의 역할을 어떠시죠? 커피 드는 남자 찍어볼까? 하드남? 하드남? 형 잘 마실게요. 어 왜 뜨거워? 핫 올리야 이거는. 어. 가져볼래? 아 좀 이빨 닦았어? 이 안 닦았지 너. 내로남불 쩡해. 나 안 마셔 저거. 하동 오랜만에 뵙다. 처음이야 오랜만이 아니고. 아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빨리 들어가세요. 지금 다 담기고 있거든요. 그때 그 맛이야? 응. 오. 난 이오람. 문이 닫힙니다. 비브람을 아시나요? 브람스야. 브람스야? 비브람은 그건데? 아웃솔이구나. 자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. 웬만한 커피컵보다 싸다. 세잔 커피컵보다 싼데? 한국의 모마 도착. 5에서 6분만 붙이면 뭐 맞나? 뭘까? 미디엄, 컬처. 그다음? 메트로? 에이.
셀렉. 왠지 여기가 화난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더니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야. 몰랐겠지? 이렇게 내리면 티나? 티가 안 나. 벌어져 있는데? 어떻게 지금까지 화장실 갔다 온 이후로 열고 있었는데? 열고 있어. 근데 치가네. 걸렸지 뭐. 아이씨, 트렌치 시크 모르냐고. 그럼 소리가 그 콜라 먹어? 응. 이번에 미키스 제로 나온다던데. 오. 오늘 그거 한다고. 야, 소리가 사준 거 먹어볼까? 맛있다. 이거 튼다? 응. 1시간 57분이 나네. 재밌대? 몰라? 오늘 지금 나왔는데? 맛있다. 그 정도야? 응. 야, 큰일 날 먹어야지. 내용이 뭐냐면 스마트폰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는 거야. 왜? 액정 깨져서? 응. 너무 맛있다. 그래? 많이 먹어. 떨어뜨리면이 몸에서 떨어뜨리면이네. 응.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스마트폰 잃어버려서 일어나는 일이야. 난 피자 다 먹었어. 이제 안 먹어? 응. 나 애초에 이거 먹고 싶어. 그냥 혼자 안 먹을 수 있냐? 이거? 혼자는 좀. 그래서 하루에 200ml는 무조건 먹어야 돼. 근데 안 먹는 애들 많단 말이야. 근데 만두는 다행히 물을 되게 좋아해. 물을 잘 먹거든? 저거 언니 근데 팔 거야? 팔기 싫어. 아니 근데 어떡해. 지금도 못하는데. 이사 가려고. 죽는 거 아니지? 바뀌어. 야. 야, 너는 똑같은데? 내가? 어, 거의 똑같은데? 세호야. 어, 나 바뀐다, 그지? 야, 니 먹어봐. 야, 이태영! 야! 야, 미니언 같아, 너 미니언 같아. 해봐. 그래, 완전 많이 줘. 좀 많이 마셔야 돼. 아, 아, 아. 거의 똑같은데? 야. 야. 나랑 결혼해줄래? 아! 말라고. 너 장인 약간 먹어봐야지. 아! 어? 있어? 그치? 야,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? 아니 여기 난리가 났네. 주말에는 웨이팅으로 그냥 마감되던데? 우리 다음에 투 한번 가자. 근데 사람 최대한 모아야지. 아니 안 갈래. 어. 당뇨 걸려. 나, 아니, 근데 나 너무 딱딱해 약간, 보이는데? 나 좀 끊으려고. 약과 좀 끊으려고. 이게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이랑 먹어야지 맛있대. 아니 그 전시 그거 뭐야? 엄청 예쁘더라고 거기. 네, 다 내 사진 때문에 예쁜 거지. 그렇지 않니 세호야? 아, 나 예쁜 거 별로. 내가 정리를 거의 다 해놨다고요. 약간 뜯다가 지금 봉투 찢어지게 생겼어. 이건 뭐야? 내 장갑을 벗으면 되잖아? 오. 나 머리 좋았다. 인정? 인정. 안 달다. 그지? 단데 안 달아. 응.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인위적인 설탕 단맛이 아니야. 응. 깔끔한 맛. 맛있지? 응. 헐. 아니야, 너 뒷부분이 맞아. 어? 왜 뒷부분이? 어, 뭐 간지러 추워가지고. 또 그런다. 언니 그건가 보다. 온도 알러지 같은 그거. 나 추우면 몸이 간지러워. 근데 심해. 그러네? 근데 언니. 더 추운 날은 더 심해.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. 살짝 그런가? 언니 영양제도 챙겨 먹어라.
많이 사다 놓으면 뭐해? 챙겨 먹지 않는데. 그러니까 사는 사지만 말고 간지러워. 먹어. 간지러워. 계산하는 그녀의 뒷모습. 네, 나왔습니다. 많이 먹죠, 사람은. 이런 거 많이 먹고. 멋있지? 사이즈가 달라고 하면 되는데. 아, 내 사진으로 참이 찍어줘야 되는데. 아, 고기 빼달라는 거야. 내가 얘기했잖아. 지금 다 들어갔어, 설마? 설마 다 들어갔어? 다 들어갔어. 내 친구라고. 고등학교 동창. 응? 탄석이. 내 친구야? 응. 성우랑 부산 갔었잖아. 이걸 봤어. 응. 갑자기 성우가. 제가 여기 왜 있나? 응? 탄석이 아니야, 이러는 거야. 그래서. 감동받았어. 내가 언니가 평생 불법 사줄게. 나 그래도 처음에 그거 보고 알았구나. 수혈업에서 내가 요새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. 오늘은 찬민의 집에 갈, 아 찬민한테 그럼 뭐 먹는지 물어볼까?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. 인정. 어제, 나 어제 별로 안 먹었어. 김밥 니랑 걔랑 다 먹었어. 김밥 먹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? 이거 빨리빨리 먹었어야지. 아 빨리 안 먹는데 잘 음식이라는 거? 가자. 진솔이 동생이 데이식스의 찐팬이야. 아 진짜? 걔가 나보다 8살은 근데 걔가 갑자기 나보고 언니 부러워요 이런 거서 내가 어 왜? 이랬지. 데이식스 노래 제목에 우린 있잖아요. 있어? 응. 뭐? 그냥 우린. 응? 제목이 우린이야? 우린. 우리는 할 때 우린. 어? 언니 진짜 무서워. 너무 귀엽잖아. 너무 연노랑색이야 귀엽게. 그러니까. 갑자기 문이 싹 열리면서 고개를 내밀더라고. 낑낑 댔나 보다. 귀여워. 언니 좀 내가 뭐 써있다. 좀 내 뭐야? 유비야, 신경도 안 써? 신경도 안 쓰네? 안 돼! 안 돼! 안 돼! 뭐야? 아무 신경도 안 쓰네? 오라면 오는 거 아니었어? 코리아! 지금 탐색 중이야. 나 고양이가, 나 약간 고양이 픽인데, 고양이들이 나 좋아해. 똥냄새 하나도 안 나. 안 나? 어. 그치? 아니 근데 그 뭐야, 이거 밑에 여기 하구장이 저거 뭐 그때 물 생각 때문에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은비야! 안녕하세요, 이봐. 안녕하세요. 귀여워. 아, 내가 먹고 싶은 음료 미리 주문해야지. 그래야지 이게 딱 안 끊기는 거 알지? 모산 라떼로 사진 찍혀볼게. 응. 맛있겠다. 잠시만요. 이건 샐러드 쓸 수 있지? 그럴 때? 여기 태우야, 너 가져. 오, 찬미가 우리를 위해서 새우튀김도 시켜줬네. 미쳤다. 야, 그거 재밌다며? 그 넷플릭스에 유태오? 아니야, 붉은 선물? 빨간 풍선. 빨간 풍선. 이건 뭐야?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? 티정. 그거 불륜, 불륜. 어. 봤어? 아니, 안 봤지. 대충 내용은 알아.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. 그냥 불륜. 응. 얘 두 시간마다 밤 나와. 오늘 굶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? 근데 소화가 또 됐나 봐. 배고프다 또 그러는 거야. 맛있어요. 맛있다. 돈까스 확실히 이 동네가 잘해. 재밌는 거 좀 틀어봐요. 아니죠. 붉은 풍선. 빨간 풍선. 그거 틀어? 재밌대. 너희 안 봤지? 나 대충 알아. 오다가 나와서. 나도. 돌리다가 보고. 그런 건 진지하게 보면 안 돼. 알지? 돌리다가 보고 뭐 하다가 보고 해서. 맛있다? 우와. 이런 거 주는 거 처음 봐. 귀여워. 발자국 긁어 봐봐. 고양이 발자국 궁금하잖아. 어, 엄청 맵네. 근데 혹시 들려? 아 미안 미안. 내가 엄청 쓰려놨어. 야 찬미야, 네가 립밤을 얼마나 사라고 했으면 내가 꿈에서 립밤 사 줄게. 진짜? 어 찬미 내가 진짜 카톡으로 찬미야 너 말할 브랜드가 내 숙소 앞에 있어 이러면서. 죄송합니다. 저 가게 시켰다. 캡처라이팅 성공. 근데 맛있어 왜? 안 돼요. 그거 아니에요. 손으로 없어요. 이렇게 만져도 돼? 이렇게 죄송해요.
배야 털이야? 뱃살 왜 이렇게 부드러워? 그치 애기야. 뱃살이야 털이야? 내가 걷어먹는다. 뭐해? 만두야? 글루밍아 나 멈췄어. 다시 빼야돼? 이거 봐라. 이거 살펴볼까? 뭐야? 약간 인테리어 하게 될 수도 있어. 터널? 터널이지? 터널 있어? 아니 없어. 오 답답다. 좀 더. 혹시 야 이거 내 장난 아닌데? 어머 무지개 어. 터널이네요? 만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 그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어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들어가.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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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내가 들어오겠어. 어, 놀랬어. 엄청 빠르다. 엄청 잘 잡아. 잘 잡긴 어. 잡아봐. 나 좀 새로운 거 써봤어. 근데 저 행동이 좀 바보 같아서 그렇지 잘 잡아.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생각. 캣닙이 뭐야 캣닙이? 아 캣닙 먹는 거야? 아니, 쟤네가 기분 좋고 스트레스 완화되는 그런... 언니, 일 와보세요. 만두야. 만두꺼도... 누나가 엄청 많이 사왔어, 만두꺼. 만두 신나? 뭐야, 저거? 맛있어, 먹어봐. 먹어봐. 나 뒤에 리모컨 해서 이거 틀어줘. 아, 빠졌구나, 이거 지금 불려내. 어, 잘 보여 이제. 해 좀 갔나 봐. 진짜 진하지? 약간 진한 라떼에다가 그 방탄 커피 섞은 맛. 우유 맛이 엄청 진해. 저거 여섯 개 있거든? 한 여섯 개 들고 해줘? 뿌듯하다. 아니 왜냐면 이렇게 놀다 보면 금방 망가져. 아 그래서 여섯 개나 있구나? 아니 나는 왜 똑같은 걸 여섯 개나 파나 했네. 어머 이거 뭐야? 일회용인 줄 알았네. 저기요. 이거 뭐야? 일회용 아니야? 어. 진짜? 범랑이에요 범랑. 죄송해요. 일회용 아닌가요? 아니 일회용 게 좀 날카롭게 나오네. 비싼 거야. 이거 엄마들이 좋아해? 응 엄마랑 보더라고. 그치. 우리 엄마인지 물어보면 이미 다 봤을 거야. 이미 협하셨지. 우리 막 약간 7시, 8시 하는 KBS 회사 그거 무조건 촌스럽잖아. 그거 무조건 봐. 나 엄마 이런 걸 왜 봐야 돼? 너 지금 무시한 거냐고 봐야 되는 드라마를. 근데 시청률 대박인 거 알지 그런 거. 그러니까 엄마들이 봐서 대박이잖아. 알지? 그래도 맛있다. 근데 좀 반응하네. 그냥 좀 반응 안 할 때도 많거든. 지금 반응은 완전 달달떡으로. 근데 내가 캣닙 그거 가끔 뿌려주는데 귀엽게? 그치? 얼굴이 동그래. 그냥 동그래미야. 제가 여기가 신기해. 그치? 반두야 이제 고양이 만지는 법 하나 알아봤다. 뭐 얼굴 만지 이뻐도 없어. 설렌적 인형 비교적 되게 간단하던데? 그냥 꽂기만 하면 돼. 보이면 꽂기 귀여워. 핏사람이야. 이거 기둥 세 개를 이걸로. 벌써 논다. 빨리 나타. 예, 저기요? 오 늘어나 늘어나 이거. 오. 드럽히지 마세요. 뭐래? 딸이 할아버지 선물 가졌죠. 너무 커졌네 그지. 그러니까. 어이. 밑에 올라갔다. 현미야 올라갔어. 또 내려갔어. 저 우리 집사람 혹시 찾아가면 도와주지 마라. 뭐? 도와줬다고? 언제? 하루에 몇 개? 10 몇 개? 홍태도 너 진짜 몰았다. 이거의 매상이 어딨냐? 정말 얼마 된다고 그랬지? 똥기로 아 그러네. 오늘 산책이랑 좀 안 어울리는 날씨 아닌가? 아 조금 더럽다.
나지? 이게 뭔 냄새야? 혹시 너 어디 화소에 빠졌니? 오천 챌린지. 맛있겠다. 근데 그것 때문에 모래 없어진 이유 듣자. 아니 길고양이들이 하도 똥 묻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그래서 없어졌어.